우리 문화가 존재하는 곳까지 우리 영토이다. 영토 역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문화 영토론이 가장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문헌 자료를 최고로 치고 고고학을 두 번째로 정확도로 복원하는데 이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문헌 자료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작성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내용이 달리 기록할 수 있으며 문헌 자료는 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왜곡될 수도 있다. 또한 그 문헌을 해석하는 사람의 이념과 사상에 의해 달리 해석하여 역사 문제는 늘 전쟁판이다. 역사에서 영토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영토론이다. 즉,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고 영토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문헌 자료는 고치고 왜곡이 가능하나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도 없고 왜곡이 불가능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화권의 역사가 영토 주인이다. 예를 들어, 언어 문화에서 동일한 단어는 인접 지역에서 늙었거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어순이 다르다고 하면 절대 동일 문화권이 될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족이 쓰는 진화어는 영어와 같은 어순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어순은 완전히 다르다. 다른 문화권이기에 다른 민족이며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 영토론은 동일 민족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자연환경에서 살아왔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같은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화 영토론은 장례 문화, 결혼 문화, 식문화, 무기 문화, 황실 문화, 의복 문화, 건축 문화 등이 있는데 우리와 한족의 문화는 완전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배달족의 영토와 한족의 영토를 구분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일한 언어, 무기, 장례, 의복, 건축 등의 문화가 분포되어 있는 공간을 분석해보면 바로 알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 문화에서 온돌구들이 존재하여 분포된 지역은 우리 영토이다. 한족이나 시베리아 벌판에서는 아무리 추운 지방에서도 온돌구들이 나오지 않는다. 무기 문화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비파형 동검이 나오면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곳이다. 장례 문화에서도 고인돌이나 적석총 등 석관식 묘가 나오는 곳은 모두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곳이다. 그런 연유로 진화의 최초 통일 국가였던 진나라에서 진화가 되었고 영어로 차이나가 된 것이다. 한국이 코리아가 된 이유도 해외 활동이 활발하던 고려를 통해 KOREA가 된 것이다. 문화 영토론을 중심으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고토를 추정해보면 대한 국토를 중심으로 간도와 만주, 연해주 등에서 우리 문화를 찾을 수 있다. 즉,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는 증거이며 우리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지인 것이다. 우리의 문화 영토이다. 대한 국토를 중심으로 간도와 만주, 연해주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어리 서려 있는 우리의 고토이다. 동일 문화권으로 언어, 장례, 건축, 결혼, 민속, 무기 등 동일 문화권이다. 이런 동일 문화권의 영토를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도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소위 한반도를 그린다. 일본이 심어놓은 반도사관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 국토와 간도, 만주, 연해주가 포함된 북방 영토를 우리의 지도로 그려야 한다. 말로만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자고 하지 말고 지도 한 장부터 바르게 그려야 한다. 잠재적 영토관을 인식하자.